호두마루TV의 호두마루입니다. 단독주택의 모든 것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타공판에 대한 내용입니다. 자,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바로 타공판입니다. 철제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. 이거는 현관문 열고 들어온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그 공간에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게 일종의 창고 같은 걸 만들어 두었습니다. 그래서 그 창고에 있는 타공판입니다. 역시나 벽에 고정할 때는 피스로 고정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앞에 다양한 홀더를 달아서 공구들을 끼워서 넣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.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케이스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칼이라든지 송곳이라든지 다양한 수공구, 조금 작게 보이는 그런 수공구들을 넣어서 사용하면 좋고요. 그리고 위에는 주택생활에서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실리콘 건 걸 수 있는 거치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쪽으로 봤을 때는 생활 가운데서 쓰이는 유용한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. 뭐 파이프렌치 같은 것도 보이고, 그리고 피보 홀더라고 이렇게 말하죠. 그래서 전선 껍질을 벗기는 그런 공구들도 보이고요. 그리고 그 밑쪽에 봤을 때는 톱이나 또는 렌치라든지 스패너라든지 글루건 이런 다양한 공구들이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거 외에도 굉장히 사용하는 공구들이 많이 있는데요. 그 중에 조금 부피가 큰 거라든지 또 항상 좀 잘 사용하는 그런 공구들은 이렇게 판에다가 걸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홀더를 달아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걸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만들어 두었습니다. 그래서 주택 생활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부착해 놓으면 다양한 공구들을 손쉽게 찾고 사용할 때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